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첫 회동을 갔습니다. 두 사람이 2차 경기 부양 측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됐습니다.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위기 해소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동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직불금 정책의 책임 소재와 국고 한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수능시험을 3일 앞두고 문제지와 답지 운송이 시작됐습니다. 13일 목요일 치러지는 올해 시험에는 지난해보다 3,905명이 늘어난 58만 8,83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생애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산층 구제와 금융위기 확산 차단, 금융구제책의 재점검, 그리고 성장 동력 확보 등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경제 살리기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젊은 대통령이 몰고 올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한번 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자세한 글로벌 경제 소식을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소장님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네. 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한 네.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와 그리고 중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정책이 이끄는 시장이라고 규정질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 이틀간의 급락을 마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 3%의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미국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강세로 시작해서 장중 내내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그 상승세를 추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지금 고용지표가 그 굉장히 악화돼서 나왔는데요. 금요일날 나왔지만 그 고용지표를 그 전 이틀 동안 선반영했다는 그런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경기가 부진한 경기 지표가 부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는 금요일 날 반등을 했고요. 에너지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경기 부양책 그 오바마 당선인자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기 집행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은 이 라이보 금리가 20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해결이 되고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경색이 완화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 금요일 상승장을 이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구제하고 돕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네. 그만큼 이들의 경영 위기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기업들의 사정을 보면은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10월 실업률이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10월의 실업률이 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지금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경기 후퇴 국면에 뭐 진입하고 있다 아니면 진입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제너럴모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그 세부 기업 내용을 보시면 제너럴모터의 그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GM 제너럴모터의 주가는 그 금요일 날 9.2% 폭락을 했고 그 GM은 이제 유동성 타개를 위해서 크라이슬러의 인수합병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GM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포드는 2.3%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드의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비에 비해서 적자폭이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추가 감원 발표를 동시에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야후도 12.6% 금요일 날 폭락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최고 경영자가 인수 협상 야후와의 인수 협상 재개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3% 올랐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 주가의 그 이틀 동안 주가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 반발과 함께 젊은 대통령에 대한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이고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뭐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뜻을 비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미국 경제를 심각한 상태로 심각한 위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그러고 취임 전에도 지금 상원과 하원 양원에 지금 경기 부양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일본 증시의 향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아시아 증시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아시아 증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중국 증시가 상승한 건데 희소식과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지금 엔화 강세, 일본은 엔화가 강세를 이루게 되면은 수출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는 그 전일 그러니까 목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일본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요. 도요다 니케이 지수가 지난 금요일날 3.5% 하락했습니다. 일본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일본 증시만 하락을 했고요. 도요다는 왜 하락을 했냐면 이건 이제 특이한 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요다 실적은 뭐냐면 그 앞으로 향후 실적을 반 순이익을 반 이하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대표 그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1위 자동차, 전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그리고 혼다, 닛산 등 이런 자동차 주들이 그날 그 7%, 8% 그리고 도요타는 9%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요타의 순이익이 반 이하로 내렸다는 그런 전망에서 나온 거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일본 증시를 유일하게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다 올랐는데 일본 증시만 내리게 한 그런 배경이 되겠고 네. 또 지난 주말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중국 쪽에서 어제 발표를 냈습니다. 어제 그 국무원 쪽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그 500조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500조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중국 정부가 지난 주말에 어저께 이제 500조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5천억 달러, US 달러로 얘기하면 한 5천억 달러인데요. 이런 경기 부양책이 이제 중국 정부에 쏠려 나오면서 중국 중화권 증시는 홍콩 증시,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이제 시장 안정 주식 매입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강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시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중국 정부의 부양책 이런 부분은 한국 시장에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시장에도 아마 그 상승세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도 지금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상당히 굉장히 큰 돈을 쏟아붓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돈은 한 4조 위안 정도 되는데요. 자, 미화로 치면 한 5,860억 달러 정도 되는 무척이나 큰 돈입니다. 자, 이 돈이 중국 경기 안정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안정을 조금이라도 고무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연구소의 소장이신 남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대 지점의 김용재 차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말이죠. 금요일 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지난주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종가를 말씀드리면 1134.4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42.27포인트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325.5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13.58포인트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35억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네. 기관이 308억의 순매수를 보여줬고 외국인이 291억 원의 순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별로 그 뭐 차이가 별로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그 전일장 그 금요일장을 좀 정리해 드린다 그러면 네.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약화가 됐다는 모습.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반등을 하는데 조금 더 그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이외에도 금요일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눈에 띄던가요? 네. 금요일은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금리 인하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그 정부의 그 11시쯤 발표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조금 오전장에 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시장에서는 0.5%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 0.25%의 금리 인하와 동시에 장이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또 장중에 보여줬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 연기금의 매수에 아주 그 강력한 힘을 얻어서 그 상승 반전하는데 그 성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투신권에서는 상당히 그 급격한 매도를 보여줬죠. 1600억이 네. 넘는 매도를 보여줬는데 그에 따라서 그의 반면에 연기금에서 한 12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또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투신권의 매도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하루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금요일에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승 탄력을 받게 했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 아직도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의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의 시작 내려가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은 마감이 플러스 4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의 그 100포인트 가까운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도 지속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중에 100포인트 가까운 큰 변동성의 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 점을 가장 유념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떨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증시의 상황인데요. 네. 그 전주 금요일 종가를 말씀을 드리면 유럽과 미국이 그동안에 좀 그 낙폭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금일에 조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금요일 종가 자체가 21선 바로 밑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이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21선을 회복을 했다가 지금 다시 21선 밑으로 캔들이 하회한 모습인데요. 오늘 만약에 그 21선에 안착을 한다 가정을 하게 되면 전 고점인 1200포인트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21선 캔들 자체가 21선 위로 안착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가 있죠. 목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 글로벌 정시하고 다르게 옵션 만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기 대비를 조금 더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불이 어떤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또 커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마음의 대비는 하셔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이제 한 주 출발하는 날인데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갖고 갈까요? 예,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21선 올라오는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선다 가정을 하게 되면
추경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1선 하회를 한다, 다시 조정을 받아서 21선을 하회한다 그러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바닥을 아직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21선을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수 기준에서 21선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매수냐 매도냐 그 대응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그런 주문이었고요. 자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까요? 예, 오늘은 한 세 종목 정도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즉 움직임도 가장 빠르고 올라갈 때도 상승 탄력이 상당히 크지만 내려갈 때 또한 하락폭이 좀 큰 변동성이 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시장이 단기 상승을 할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인데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융주 하나, 그다음에 건설주 하나, 그다음에 요즘 좀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해서 아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화인데 한화 같은 경우에 먼저 그냥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연금에 그 투자 요청을 한 상태죠. 만약에 네. 국민연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혜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를 전주에 그 상한가를 거의 두 번, 세 번을 동반해 가면서 상당히 급반등을 하고 이틀 동안 급락을 할 때도 거의 영향이 없이 가격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점 한화에 대해서 조금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우리금융지주와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금융지주는 요즘 들어서 이제 CN그룹 관련해가지고 참 말들이 많았던 종목인데요. 예. 그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의 그 찌라시라 그러죠. 그런 거에 돌면서 상당히 좀 타격을 CN그룹과 동시에 같이 타격을 입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출 관련해서 CN그룹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630억 정도? 그 630몇 억이니까 대략 한 67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순이익 자체를 올리고 있는 게 1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PF 관련 부분인데 네. 그 PF 관련해서 대출이 나간 부분이 상당 폭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에서 손실이 난다 그래도 몇천억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금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라 그러나요? 그 PF 부분이 아직은 그래도 불안감이 있는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거는 그 우리가 그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대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환수금이 안 되면 은행의 그 BIS 비율이죠. 건전성 비율이 점점 그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계속 정부에 관련된 그 정책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어떤 금융시장을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글로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원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금융주에 관련된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를 한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할까요? 네, 우리 금융 같은 경우에 매수 가격 자체가 지금 그 전일 종가가 7,360원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가격 자체를 좀 책정하기가 좀 애매한 자리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7,000원대 초반을 보셔도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선 정도의 목표 가격. 을 바라보시면 전일 종가 부근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7,360원 정도의 그 매수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21선이 한 8,900원 정도 됩니다. 21선 즉 이날이 그 잠시만요. 11월 5일과 10월 29일 날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21선 부근하고 거의 맞닿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이 한 8,900원 정도 되는데 목표가를 거기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그 직전 저점이죠. 6,320원의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대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삼성물산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건설주 하나씩은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 브랜드 가치죠. 레미안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그 PF에 관련된 부실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건설사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외 수주가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공시를 보시게 되면 해외 수주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주택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공사라 그러죠. 토공 쪽에서도 상당히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PF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PF에서 손실이 설사 나더라도 그런 어떤 기초공사 쪽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고 또 해외 수주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은 그 차트 자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자체도 보면은 21선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조정이라 그러죠. 21선을 지키는 이틀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21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캔들 자체도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매수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21선 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가 42,850원에 끝났는데 42,800원 즉 4만원대 초반에서 42,850원대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좀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그 21선을 하회를 한다 그러면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위에 흐르는 61선이 직전에 개파락이 생긴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47,7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7,7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 하면 이제 아무래도 건설주로서도 이제 접근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어떤 PF 그 대출이나 지급 보증 액수를 보면은 건설업계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두 자릿수로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만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건설과 이제 은행주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이제 PF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건설과 은행주는 금융주는 좀 살짝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출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계속 하향 국면에 하강 국면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크게 더 부각될 수 있는 그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성이 어느 정도 상존한다.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은 또 혹은 시청자분들은 꼭 인지를 하고 종목을 네. 선택하시는데 신중을 기해하셔야 될 겁니다. 네. 특히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시행사에게 그 지급, 실질적인 지급 보증이죠. 자, 그 하는 것은 재무제표상 어떤 부채로 잡히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 위험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참 힘들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특히 알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홍대 지점의 김용재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8시 58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출발 상황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 정도의 비율로 상승 종목들이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세이고요. 네, 포스코가 플러스 4.23, SK텔레콤과 현대중공업 강보합, 신한지주와 LG전자도 역시 강보합세입니다. KT와 삼성화재도 같고요. LG가 플러스 2.34, 하이닉스와 두산중공업이 4%대 상승세, 영풍이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14.53% 상승, 녹십자와 엔소프트, LG생명과학이 각각 1에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X엔진도 현재 5%가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교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우리금융, 신세계, 롯데쇼핑, 신도리코 등등이 있습니다만 현대차만이 3.85%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조금 전에 열거해드렸던 대본의 종목들은 1% 미만 또는 1%를 살짝 웃도는 그 정도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출발 상황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의 어떤 에너지가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출발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히려 상승 종목의 비율이 더 큰데요. 메가스터디가 -1.99%, 폴리플러스 -0.91, 청담러닝 -1.94 등등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HN, SK 브로드밴드, 태웅이 약 1%에서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디프 신소재 플러스 4.37, 성광밴드 플러스 3.46,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2.86 등등
2에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G마이크론과 현진 소재 등등이 4%대의 상승세, 이테크건설이 플러스 7.23, 네오즈게임즈가 플러스 2.07, 아이디스 역시 플러스 2%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막 9시를 넘어섰습니다. 9시 3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출발 상황 개장 시초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죠. 포스코가 플러스 3%대의 상승이 눈에 띄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3% 넘는 상승세. 두산중공업이 플러스 4.25%. 쌍용양유가 플러스 5.64, SKC 플러스 4.35, 영풍이 플러스 14.39, 그리고 녹십자, 엔소프트, LG생명과학이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역시 동시효과 때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5.11이고요. 신도리코와 신세계, 우리금융, 현대차 등등만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폴리플러스가 마이너스 0.91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합세 종목들도 간혹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에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SK브로드밴드 그리고 태용이 4%를 넘어섰고요. 소디프 신소재, 서울반도체, 키움증권, 그리고 포스데이터, 큐릭스, KH바텍 등등이 3%대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미국 증시가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8%,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지수는 코스피가 1.76%,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2.4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그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상승세가 잠시만요.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 대형주 쪽의 상승세가 대형주와 함께 중대형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계와 건설업종이 상승세를 좀 이끄는 모습이고요. 수급별로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하는 가운데 역시 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어떤 대응이 가장 적합할까요? 일단은 지수대가 최근 그 전 주말에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10월 실업률이 6.5% 정도로 굉장히 좀 높게 나오면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나왔었고요. 또 하나 그 IMF 같은 경우는 2009년 그 주요 그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반해서 그 최근 그 각국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반등 관점에서의 접근을 좀 지속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아직까지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최근 그 원화 약세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평가된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가질 만한 종목과 업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최근 업종 대표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낙폭이 커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업종 대표주에 초점을 맞추는 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조선이라든지, IT 쪽 같은 경우는 그, 환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었고 그런 업종들이 최근에 낙폭이 과다했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좀 고려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알아본 애널리스트 창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년부터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투자 손실을 볼 경우 손해배상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적합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정상 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회사가 지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보다 자동차 산업에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소기업에 이어 은행에 대해서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선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 이상이더라도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재계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은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한편 연말 인사를 통해 조직 분위기를 다잡을 계획입니다. 인적 쇄신을 앞둔 대기업 임원들의 표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버블 세븐 지역에도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깝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 중인 인관토건은 아파트 값을 15% 할인에 판매하기로 했고 동일토건은 10% 할인에 재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이 국내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을 따져본 결과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을 빼곤 PCA 투신운용, JP모건, 피델리티, ING 등 해외 유명 운용사가 국내 운용사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외국계 큰손들이 코스닥 우량종목의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외국인들은 태웅, 태광, CJ홈쇼핑, 다음 등의 지분율을 5%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주가 반등 가능성에 대비해 성장성을 갖춘 대형주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가 개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개각 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말은 새해 예산안과 민생처리 법안이 남아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연초라면 집권 1년차를 넘기는 만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으로 경제를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먼저 뭐 주식 출발 상황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스피가 26포인트 상승한 1160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이 11포인트 상승한 336포인트. 그리고 환율은 9시 2분 기준에서 13원 60전이 내린 1315원 20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 출발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정부가 은행들에 대해서 이른바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은행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게 기업이 부실액이 찌기 전에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미리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기업과 금융권이 대규모 부실에 갇히는 걸 막기 위한 이른바 선제적 대응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IMF 때 저희가 워크아웃을 좀 많이 눈에 익으실 텐데요.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 이미 무너진 뚝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면요. 이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뚝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미리 금감 부분을 좀 보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과거에는 부실 징후가 눈에 보여야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에는요,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부실 징후가 있으면은 긴급적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번 제도를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 네. 같은 경우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좀 사전에 금융 지원과 퇴출 등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었죠. 하지만 이 기업을 4등급으로 나눠서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A, B 등급 같은 경우는 이자 감면이나 신규 대출 정도를 적용을 하고 이 CD 등급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볼 경우에 좀 강력하게 퇴출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프리 워크아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제도가 적용되면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이 흑자 도산의 위험에 몰린 기업들이 좀 일정 부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서 해외 선진국들은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염려하고 그거를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펴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 하락에만 너무 좁게만 본다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그 보전에 관계된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그 명과 암이 있겠죠. 예. 네.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은 좀 명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멀쩡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에 빠져서 흑자 도산하는 거를 지금으로서는 차단하자. 우리가 사실 IMF 때 참 많은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도 개중에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흑자 도산을 해가지고 참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아주 오랫동안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구조조정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업이라는 게요, 한번 쓰러지면 그만한 기업을 만들기가 정말 힘들다는 점을 저희가 지난 10년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기업이 우리 경제에 더 나아가 이 자본주의 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감안을 하면요. 이 기업들의 사지에 내몰리기보다는 좀 살릴 수 있을 때는 좀 살리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이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정부로서도 이런 부분, 의회로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짚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좀 미리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좀 단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일부에서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좀 한 발 앞선 조치가 오히려 좀 우리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서서 알리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좀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 정부와 국회 측에서 밝히고 있지만요. 네. 또 하필이면 자칫 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밖에 나가 먼저 알림으로써 좀 대외 신인도에 더욱더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지금으로서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뭐 금융계와 기업 모두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치고 또 한번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 지금으로서는 참 그게 어디까지 갈지 좀 생각하기에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올바른지 않냐. 그래서 정부나 의회로서도 지금으로서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저로서는 좀 명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자, 대외 신인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의 국제신용등급 전망을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펀드나 보험 불안전 판매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이 불안전 판매가 좀 줄어들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 특히 개인들이 소액으로 펀드를 든 경우가 아주 좀 뼈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중국 펀드 작년에 뭐 수익률 좋다 해가지고 뭐 브릭스 펀드 좋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달려가서 펀드를 가입을 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뼈 아픈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 내가 알고서 당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나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한 상품이더라. 예. 물론 개인으로서는 그 부분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아픔을 좀 하소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요. 한편으로서는 과연 은행들이나 증권사 등이 판매사들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고지를 해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이번에 불안전 판매에 대한 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나올 정책들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내 돈을 맡길 때 과연 이게 어떤 상품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충분히 알고 맡길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팔아야겠지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펀드 어떤 그 불안전 판매를 막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 그거 이제 손해배상도 해주고 이래저래 그걸 보전을 해주다 보면은 금융사가 망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게 극단적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자, 그 정도로 소비자 보호가 이제 강하게 시행이 된다라는 뜻일까요? 예, 소비자 보호도 강화를 하고요. 또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더욱더 크게 세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정책을 좀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 펀드나 변액보험의 불안전 판매 피해 구제 시스템이 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금융기관이요. 개인에게 위험성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품이라도 권유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 같은 경우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경험을 해봤겠지만요. 그 금융기관이 투자 동의서 한 장 들이밀면 거기에 사인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요즘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손해를 보더라도 좀 벙어리 냉가슴할 때 좀 속을 끓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상황이 달라져야 되고요.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금융사들이 이 투자자들의 소득이나 재산 또 투자 목적을 잘 듣고 이 적합한 투자 상품을 판매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판매사에게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잘못 들은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판매사에서 얼마나 잘 말해줬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금융당국과 유관협회, 뭐 자산운용협회나 증권협회를 일컫는 말이겠죠. 이들이 지금 세부 투자 운용 준칙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 좀 구체적으로 선을 보이게 될 조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입증 책임 자체가 판매사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소비자를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요. 우리랑 참 비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펀드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두말하지 않고 가입서 탁 뒤밀고 펀드 가입하면 뭐 3천만 원이 됐건 1억 원이 됐건 그냥 알아서 투자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적합성 원칙이 실행이 되고 나서는요. 이 상품을 하나 판매하는데 평균적으로 두세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같은 데 가서 펀드를 가입하겠다고 하면은 펀드 상담사가 와서 두세 시간 동안 꼼꼼히 상담을 해주고 그 개인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당신에게는 이런 상품이 맞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은행이 고객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요. 이 만약에 고객 등급이 2단계로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2단계에 맞는 상품만 팔아야지 5단계에 맞는, 즉 뭐 위험성이 아주 큰 중국 펀드나 브릭스 펀드 같은 경우를 함부로 팔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가 아무리 고위험 상품을 사겠다고 우겨도 은행은 일단 그 상품을 팔 수 없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판매사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이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런 제도까지 생겨버리면은 금융 상품 시장 전체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금융사에서는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좀 뭐 중국 펀드를 가입하고 브릭스 펀드를 가입해서 좀 위험도는 높지만 그만큼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금융사가 하나하나 꼼꼼히 터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투자자들이 투자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단순히 돈이 많이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 측면보다는요. 상품을 가입할 때 잘 몰라서 또는 잘 알고 싶지만 알고 싶어도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손해가 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요. 이런 제도를 좀 잘 보완해서 실행하면 분명히 시장에 있어서는 좀 좋은 작용을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설레는 어떤 인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승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레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제 내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을 게 예상되는 만큼 내 자리가 계속 보전될 것인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설레는 게 아니라 떨리는 거지요. 예.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지금 연말이 이제 인사철에 다가오고요. 뭐 농담처럼 뭐 내 자리가 과연 내일 출근했는데 내 책상이 제대로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떨리는 분들 많습니다. 뭐 연말이면 인사철이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춰서 각 대기업들이 사업 분야의 조정 등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지금으로서는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서 좀 조직 분위기를 다잡을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삼성그룹을 짚어보면요. 12월 사장단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좀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삼성그룹이 전통적으로 1월 달에 좀 인사를 많이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검 전국에 발맞춰서 5월에 들어서야 아주 소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네. 또 서초동으로 본사를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것과 발을 맞춰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대대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2세대 핵심 경영진이 좀 부회장으로 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정의선 현대 뭐 기아차 전 대표이사죠. 네. 앞으로 기아 대표이사로 복귀할지 대해서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볼 수 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좀 연말에 일부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LG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계열사들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른바 좀 해처 모여식 사업 조정에 맞춘 좀 다소 큰 폭의 인사가 좀 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기업들이 어떤 그 인적 구조 조정을 알리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대토증권이라든가 그리고 뭐 SG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던데요. 자 이런 인적 구조 조정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갖고 봐야겠습니다. 자 오바마 당선자가 자동차 산업 위기를 구제하겠다는 방안을 첫 경제 대책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산업을 언급을 하면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죠. 오바마 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을 밝혔는데 여기서 자동차 산업이 미국 제조업의 중추다. 산업 구제에 적극 나설 뜻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하원 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서요. 의회가 최근에 승인한 7천억 달러 구제금융 중 일부를 이 자동차 산업에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미국 의회가 250억 달러를 기술 투자 용도로 지원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아마 25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더 큰 금액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이 자동차 산업의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지 제너럴 모터스, GM 같은 경우 만약에 망하게 되면은 약 25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당장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자동차 산업 구제만큼 확실한 정책이 없다는 것도 좀 오바마가 이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일본과 한국 등에 있어서 이 자동차 산업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좀 대립각도를 세워야 초반에 좀 이 무역에 대해서 좀 기선을 제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짚어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오바마 당선자 자체가 이 시카고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시카고나 이 디트로이트 같은 이 미국 중북부 지역이 바로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통상 압력이 지금으로서는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요. 또 크게 나아가서는 한미 FTA의 재협상 또 극단적이지만 좀 철회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아마 관측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한국과 그 무역과 관련해서도 수출하는 건 30만 대가 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 수입하는 건 5천 대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멘트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미칠 그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하고 미리미리 그에 대해서 좀 대응, 선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이 온 듯합니다. 이제 덕수궁 돌담길이 보이는데요. 저기 함께 연인끼리 걸으면은 그 헤어진다고 하는 그런 속설도 있었는데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자 오늘 그 출발 상황이 별로 그 에너지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이 플러스 1.52% 그리고 코스닥이 플러스 2%대로 살짝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승세로 한 주의 첫날을 출발했다는 것에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센 증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